시장을 하나씩 분석해주는 투데이 분석이고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인사이트 시간에서도 시장 얘기를 했지만 지금 타이밍이 딱 시장 얘기를 해놓고 또 투자 아이디어가 어디로 흘러갈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2500이 네. 정말 참 이게 올해는 2500을 어떻게 빠르게 1분기에 뚫으느냐, 2월에 뚫으느냐, 아니면 정말 이게 올해에 참 힘든 어떤 지수 상단이 되느냐, 이 기로에 있는 것 같거든요. 보기 좋게 1월에 올라왔지만 딱 2500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있고, 이제는 조금 뭐 실적 시즌은 보면 알겠지만, 경기 침체의 실제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둘 다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디에 좀 무게를 둬야 될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시 경제도 많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뭐, 파월 이야기도 하고, 미국의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 수출 실적을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일 수출 실적 그래프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그려보면, 상관관계 지수가 0.88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학자들은 0.8 이상의 리그레시를 나오면 굉장히 상관지수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980년부터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40년간 국내 1일 수출 실적과 코스피 지수를 그려보면 약간의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상관계수가 0.9에 가깝게 나온다는 것은 수출 실적하고 좀 밀접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 주가는 좋다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거는 1월 달 뭐 지난주에 우리가 발표를 했지만 수출 실적이 최악이었잖아요. 네. 지금 127억 달러 적자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적자 규모냐면요. 서프라임 때 1년간 적자 규모가 한 달 적자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큰 적자 규모죠. 이를 보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상관계수가 0.88까지 나온 이 상관계수가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아무리 짚어봐도 이유는 이제 뭐 아까 시간에도 뭐 언급하셨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준 것 같다. 이게 네. 시장의 시그널을 좀 준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이 생각보다 강하게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이 두 가지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수출 실적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단 말이야. 18% 정도. 이제 그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은 이 반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무슨 동력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저는 그 답도 결국에는 국내의 정신은 수출 실적이 말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일본 경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합니다. 일본 경제는 건물주가 월급을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워낙 많아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이제 많은데 월급도 연봉도 높은 국가였거든요. 아, 부럽네. 예. 우리나라는 건물주는 아니에요. 그 연봉만 높았어요. 그 연봉이 뭐냐? 수출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구조가 딱 그렇게 갈립니다. 자, 그런 우리나라 경제 구조,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그래서 수출 연관성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시를 받칠 줄 유일한 무기는 사실 또 수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결국은. 수출에 지난번 117억 달러 적자 때 가장 타격을 준 것은 중국 수출과 거기에 뭐 맞물려 반도체예요. 반도체 하락. 그 두 가지밖에 사실 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금 아까 초대 말씀하셨던 대로 2500선 회복과 추후의 동력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약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1분기부터 좀 지나서부터 수출 실적은 오를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2500선 회복과
그 이상의 동력도 거기서 결국 나오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 때 외국인 매매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막판 동시효과 때 외국인이 거의 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강달러의 냄새를 맡았는지 달러 강세의 경고등이 커진 건지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은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착지까지 왔다라는 기대를 환율 시장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반영을 했었잖아요. 뭐 조만간 1,100원대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 또 오히려 환율이 그렇게 강하게는 못 내려간다.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더 내려가려면 뭐 동일한 동의어인데 우리 수출이 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지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때 아니면 1분기 말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환율이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작년처럼 뭐 1,300원 뚫고 1,400원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 워낙 가파르게 내려왔었던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찾다가 이 방향성이 아 그래도 경상수지가 꽂히고 아 들어오고 환율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외국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그 어떤 모멘텀이 조금 소강 상태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그 3일 기준이긴 하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7조 8천억이에요. 아, 네. 맞아요. ETF 포함해서. 근데 12월 달에 1조 2천억 팔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12월에 판 거는 정부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미 수출 실적은 그때 다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1분기 이후에 수출 실적 오를 거라고 이미 저는 외국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오케이. 이 정도 7조 8천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이야기는 뭐 물론 ETF가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굉장히 1분기 이후의 시그널은 좋게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기 조정에 약간 무게로 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비료 원료 정도로 여겨졌던 암모니아가 미래 청정 에너지의 열쇠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암모니아의 기업들은 돈 냄새를 맡은 건지 그 배경과 전망부터 설명해 주시죠, 대표님. 네. 뭐 삼성이 돈 냄새를 맡았다. 뭐 이런 기사 헤드라인까지 났더라고요. 네. 핵심은 수소입니다. 네. 수소. 수소 경제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화두를 했다가 좀 주춤했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수소의 결국에는 이 저는 배터리라는 이 시장은 과도기적인 에너지로 전체를 봤을 때는 과도기적인 시장이다. 결국에는 청정의 끝판왕은 결국 수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모든 학자들의 의견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소는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레이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말 그대로 그 정유회사에서 석유나 나프타를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지만 양이 너무 작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블루수소인데 블루수소는 LNG나 그 기존 화석연료를 수소화 시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탄소 넷제로의 역량에 바라는 연료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해답은 그린 수소인데 그린 수소라는 거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그 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물을 분해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그린 수소인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금 5달러 키로 그 1키로당 5달러에서 한 7, 8달러 많은 정도 가거든요. 이제 이 가격을 미국에서는 한 5년 이내에 5분의 1을 낮추겠다. 키로당 1달러로 낮추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낮추더라도 이 수소의 가장 큰 난제는 보관과 수송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아랍에서는 그 태양광이 워낙 사막에 이제 깔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 키로당 1키로까지 그 수소 1키로당 1달러까지 가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기체로는 가져올 수 없고 액화시켜서 가져와야 되는데 액화시키려면 영하 한 253도까지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 단가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암모니아에 섞어서 오면 된다. 그래서 암모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에 섞어서 오면 일단 그 수소를 액화시키는 것보다 70% 이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안전성도 확보되고 암모니아를 가져와서 다시 크래킹,
수소로 만드는 기술도 이런 개발되어 있고, 그러면 문제는 경제성. 그렇죠. 수소가 키로당 한 1달러대로 접어들면 지금 탄소 배출량하고 맞물리면 이게 경제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수소 경제가 탄력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거기에다가 전 두 가지 좀 이벤트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1조 2천억 달러를 이쪽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수소를 1달러로 가겠다는 게 이미 미국은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블루 수소의 가격이 그린 수소 가격보다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하고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잘 보면 테슬라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가 언제 확 뜯느냐.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때문에 떴습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전기차를 테슬라를 살려준 큰 효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수소라는 것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쪽에 난방을 스토브로 많이 해요. 스토브로. LNG를 떼서. 네. 이 스토브를 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천식 환자가 급증을 합니다. 이게 수소물이 많잖아요. 이미 그 의학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괜히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료가 뭐 수소 연료인지를 가는 이제 굉장히 이슈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지. 우리는 그로 하지 않아서 있고 있지만 그쪽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 촉매가 수소 연료 전지나 수소 쪽으로, 인프라 쪽으로 굉장히, 거기다 탄소 넷제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갈 수도 있다. 저는 이걸 이미 대기업들은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수소 경제로 가려면 첫 번째로 수송과 저장.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 수송의 방점이 찍힌 게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가 뜨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대기업들이 달라들었어요. 최근 삼성부터 시작해서 이미 글로비스, 현대차, 글로비스부터 뭐 SK, 포스코,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방점을 찍고, 이거는 이제 수소 저장과 운반은 그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진입하면 진입 바운드리가 굉장히 높아서 딴 기업이 들어가기 어렵고, 한번 또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커서 이미 대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래서 암모니아가 지금 뜨고 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동일한 의견으로 수소 시장을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수소 시장을 우리가 사실 올해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한 2, 3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전 이런 쪽이 약해요. 뭔가 새롭게 태동하는 거에 막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가 2차 전지나 배터리도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LG화학이 뭐 2차 전지 얘기했을 때 아리송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까 디젤 게이트 얘기 나오면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처럼 수소 경제 시스템도 결국은 지금은 아리송하지만 이렇게 대기업에서 뭔가 큰 인프라를 깔고 갔을 때는 글로벌 시스템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처음에는 나왔을 때는 뭔가 야, 이거 수소 경제 글로벌 스탠다드도 없는데 우리가 해서 어떻게 했는데, 조금씩은 약간 가시화되는 부분은 조금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보는 게, 우리나라가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현대차가 수소차를 중단한 것 같지만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장점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수소차는 이게 약간 대량화되면 그 비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지금 우리가 연료비 때문에 온 나라 난리지 않습니까? 네. 국제 때문에. 수소 경제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을 무마시킬 수가 있어요. 이 미국은 그걸 보고 굉장히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의 IRA법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그 법안을 잘 보면 수소 쪽에 얼마나 방점을 찍고 있는 걸 좀 봐야 되고, 그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럼 어디 투자해야 돼? 이런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대기업에 그걸 보고 어느 대기업 특정 종목에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수소 시스템에 가기 위한 인프라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이 있어요. 부품업체들. 뭐 상하테크론이라든지. 네. 이런 좀 작은 종목들에, 이 종목들이, 수소가 한번 쫙 떴다가, 에이컨님 말씀하셨지만 확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 엄청 빠져 있어요. 네. 네,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서 좀 기회를 포착하는 게, 이 암모니아가 뭐지? 수소가 뭐지? 할 때, 그럼 어느 종목을 봐야 돼? 하면, 저는 일단은 대기업보다는 그런 중소형주. 인프라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조금 저렴해진 종목들을 우선 포착하는 것이 저는 좋은 인사이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가 이제 부각되는 것은 수소와 관련된 저장과 수송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진입할 수 있고 당장은 인프라와 관련된 중소형주, 성원테크론 네. 같은 네. 종목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세 번째 이슈도 간단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씩은 계속 다루는 이슈인 게 이제 뭐 우리나라의 컨텐츠 이제는 조금 그 세그멘트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세그멘트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유아동까지도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티니핑이 사실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그걸 쳤죠. 후속 주자를 좀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가 있을까요? 티니핑이 뭐 우선 일단 티니핑 너무 대박을 쳐서 네. 저는 후속 주자를 그 가릴 때는 이 티니핑의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는 강점은 이게 티니핑이 IP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MD를까지 해요. 그러니까 제작부터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주를 바라볼 때도 단순히 하나의 컨텐츠가 좀 떴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작부터 머천다이징까지 밸류체인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기업들이 저는 좀 바라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티니핑을 하고 있는 곳이 SAMG 엔터지 않습니까? 그 회사 이름도 엔터기 때문에 IP 개발부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주를 이야기할 때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엔터주를 바라볼 때도 컨텐츠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IP 재산권부터 머천다이징, 유통까지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다. 네. 그 기업이 결론적으로는 코스트가 대량으로 갔을 때 코스트가 떨어지고 이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좀 옥석을 가려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엔터주를 좀 옥석을 가리는 하나의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 티니핑의 회사가 SAMG 엔터인데 이 회사는 이 기업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서 강점이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을 가릴 때도 그런 쪽으로 옥석을 가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또 IPO 시장도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미루가 상장을 하고 유아 콘텐츠 이야기가 나와서 연결을 짓자면 목요일에는 꿈비 유아용품 업체도 같이 상장을 하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따상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 글쎄요입니다. 저는 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고 있어서 네,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에도 기관 청약이 상당히 잘 됐어요. 높죠. 아, 성공적이었고 예. 아까 말씀하신처럼 이제 IP라든지 다 가지고 있죠. 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조건에는 상당히 괜찮은 뭐 상장주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따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괜찮을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낮은 가격대에 상장이 되면 그렇죠. 유통시장에서 충분히 맞습니다.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티니핑도 그랬어요. 네. SAMG도 굉장히 작년에 상장할 때는 낮았는데 네. 이미 다 돌파를 해서 네. 이미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네. 오히려 지금 당장 오늘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